텔레포니쿠스 참회로 김임순 카페 한 모퉁이 찻잔을 마주한 연인이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다. 영화 보러 갈까? 문자하면 그래 하고 회신 온다. 일명 삐삐를 허리에 찰 때만 해도 이건 족쇄요 하며 혀를 끌끌 차던 애비도 이젠 아예 휴대폰을 목에 걸고 위풍당당 길고 긴 편지를 쓰고 또 지우던 그리고서야 침 묻혀 우표를 붙이고 붉은 우체통에 넣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지난 날 우리는 그때 불행했는가 보내는 메일이 실시간에 전달되고 사진 영상도 초스피드로 보내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화상통화를 하는 이 시대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한가 키득키득 웃으며 걸어가는 저 아저씨의 이어폰을 못 보았으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게다. 이제는 사람들의 반항조차 멈춰버린 지금 저항에도 꿈쩍도 않을 도도한 흐름에 지레 항복한 건지도 모른다. 그 속도처럼 사랑도 세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슬픔도 삶도 꿈도 화살촉처럼 날카롭다. 수상하다. 무엇이 우리 오랜 눈맞춤 귀맞춤을 외면하게 하는가?